안녕하세요. 미카의 심리 상담입니다. 이 영상은 이 채널의 일반적인 주제와는 결이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지난 세기의 역사에 족적을 남긴 대담한 두 여성 모험가에 대한 이야기이기에 큰 틀에서는 다르지 않습니다. 한 명은 미국 저널리스트로 놀랍게도 20대 초반에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악명 높은 블랙홀 섬의 정신병원에 자진 수감되는 모험을 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여행가로서, 경영자로서, 종군 기자로서 도전적인 삶을 산 넬리 블라이입니다. 다른 한 명은 여자의 몸으로 혼자 50년 동안 세계를, 특히 오지를 구석구석 누빈 영국 지리학자이자 여행가인 이자벨라 버드 비숍입니다. 두 여성 모두 1800년대 중반에 태어나 순종적이기를 요구하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비순응주의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본명이 엘리자베스 코크런인 첫 번째 여성, 넬리 블라이는 6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대학에 다닐 무렵에는 등록금 부족으로 펜실베니아 대학을 중퇴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네 가지 사실로 매우 유명합니다. 첫째, 언급한 것처럼 23살에 블랙홀 섬의 정신병원에 위장잠입하여 저널리스트로서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했고, 둘째, 80일간의 세계 일주에 대한 도전으로 72일 만에 세계 일주를 하는 기록을 세웠으며, 셋째, 30대 초반에 72세의 백만장자와 결혼하여 남편에 이어 범락용기 회사를 경영했고, 넷째, 1차 대전 종군 기자로 전쟁의 실상을 알리고 미국 여성 참정권 운동을 위해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대담한 도전은 20살 무렵에 집안일을 하고 아이를 낳는데 어린 여자가 유리하다는 피츠버그 디스패치의 기사, 소녀의 장점에 대한 반박문을 언론사에 보낸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으로 언론사의 주목을 받았고, 그때부터 넬리 블라이라는 필명으로 신문에 글을 기고하기 시작했는데, 주로 이혼법 개혁과 공장 여성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과 그녀들이 당하는 부당한 대우에 대한 고발의 성격이 짙은 글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주들의 거센 반발에 신문사에서 그녀를 사회 문제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녀는 여성 저널리스트가 일반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가정일이나 원예 분야에는 관심이 없어 차라리 멕시코 외신 기자를 택했습니다. 그녀는 멕시코에 가서 반년을 보냈는데, 현지 기자가 멕시코 독재 정권에 대한 비판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자 그것의 부당함에 대한 기사를 썼다가 추방당해 본국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그녀는 뉴욕으로 가서 저널리스트로서의 일을 구했지만 대부분의 신문사는 여자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훗날 퓰리처상으로 유명한 조지프 퓰리처의 신문사 뉴욕월드가 그녀를 고용했습니다. 뉴욕월드는 소문이 좋지 않았던 블랙홀 섬의 정신병원에 대한 심층 취재를 원했고, 그녀에게 그 임무를 맡겼습니다. 그것은 미친 여자가 되어 블랙홀 섬의 정신병원으로 들어가 그곳의 실상을 직접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곳은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미친 연기 연습을 거듭한 끝에 경찰, 판사, 의사 모두를 속이고 블랙홀 섬의 정신병원으로 가는 배에 태워지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녀가 경험하고 목격한 것은 처참하고 열악한 현실이었습니다. 환자들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학대, 더러운 환경, 그녀로서는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도저히 먹기 어려운 역겨운 음식, 소문으로 도는 의사들의 성추행이나 성폭행 등 상상하기 힘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정말 미친 여자들도 있었지만, 멀쩡한데도 남편이 편법으로 보낸 여자도 있었습니다. 넬리 블라이는 신문사의 석방 요구로 10일 후에 무사히 그곳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블라이는 보도기사를 통해 블랙홀 섬의 정신병원의 실태를 알렸고, 그것은 나라 전체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다음 차례로 그것은 정치인들을 각성시켜 정신병원의 개혁으로 이어지게 했습니다. 이후에 그녀는 그 경험을 정신병원에 잠입한 10일이라는 제목의 책으로 펴냈는데,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그녀를 유명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용기가 만든 결과였습니다. 이듬해 그녀는 신문사에 또 다른 도전을 제안했는데, 줄 베르니 80일간의 세계 일주의 주인공 필리어스 포그의 기록에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뉴욕월드가 신문 지면을 통해 그녀의 여행 상황을 생생하게 중계했는데, 블라이는
72일 만에 세계 여행을 종료하여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녀의 대담한 행보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1895년 31살에 그녀는 결혼을 했는데 놀랍게도 상대가 73살의 철강 에나멜 용기 제조업체 사장인 백만장자 로버트 시먼이었습니다. 약 10년간의 결혼 생활 끝에 남편이 죽자 그녀는 저널리스트로서의 일을 그만두고 회사의 경영 일선에 뛰어들었는데 처음 몇 년간은 혁신으로 회사는 번창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여자 혼자 큰 회사를 경영하는 것은 쉽지 않았고 결국 직원들의 횡령과 비리로 회사는 파산 절차를 밟았습니다. 블라이는 다시 저널리스트로 돌아가 전쟁 중 유럽의 동부 전선을 보도하는 종군 기자로 활동하고 미국의 여성 참정권 운동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다가 1922년 57세의 나이에 폐렴으로 죽었습니다. 그 공을 인정받아 1998년 그녀는 미국의 여성 명예의 전당에 입성했고 2002년 여성 언론인으로 미국 우표에 등장한 4명의 저널리스트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많은 저서를 남겼는데 가장 유명한 작품이 그녀의 초기 저서 중 하나인 정신병원에 잠입한 10일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녀의 삶에 대한 열정과 대담한 도전에 깊은 인상을 받아 몇 해 전에 그 작품을 번역한 적이 있습니다. 제 번역서 대부분이 종이책과 전자책으로 출간되었지만 이 작품은 전자책입니다.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다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성인 비숍 부인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진 세계 여행가입니다. 구한말 조선을 방문하여 총 11개월 정도를 보냈으며 그 경험을 바탕으로 조선과 이웃나라들이라는 저서를 냈습니다. 그녀는 1830년대에 태어났는데 어릴 때부터 척추질환뿐 아니라 여러가지 병을 달고 살아 의사의 권유로 23살에 북미를 여행한 것이 첫 해외여행이었습니다. 그녀는 여행에서 돌아온 후 미국의 영국 여인이라는 여행서를 출간했는데 45세나 찍었을 정도로 영국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30대에는 우울증을 벗어나기 위해 샌드위치 섬이라고 불린 하와이, 뉴질랜드, 그리고 로키 산맥 등을 여행하여 로키 산맥의 여인을 출간했습니다. 40대에는 바로 앞에 영상에서 올린 일본과 홍콩, 중국, 그리고 말레이 반도를 여행하여 역시 여행서를 남겼습니다. 그녀의 여행 비용은 책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충당되었습니다. 그녀는 비숍 부인으로 불리지만 그녀를 언급할 때 남편인 비숍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없어 다소 의아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녀는 당시의 일반적인 여성들과 거의 다른 삶을 살았는데 그 시절 여성이라면 결혼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지는 나이인 51세에 오랜 지인이었던 10살 연하의 외과의사 존 비숍과 결혼했습니다. 존 비숍의 지속적인 프로포즈로 이루어진 결혼이었는데 그녀의 결혼 조건은 여행을 말리지 않는 것이었다고 하며 그녀는 결혼한 해 말에 다시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존 비숍이 결혼한 지 5년 만에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부부로서 함께 한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존 비숍의 사망 원인은 수술하던 중 환자의 고름이 그의 눈에 튄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슬프고 심란한 마음을 중동과 인도, 그리고 그 부근을 여행하는 것으로 달랬고 사제를 털어 남편을 기리는 존 비숍 병원을 세웠습니다. 1894년 그녀는 몽골리안 민족들의 국가와 민족적 특성을 연구하는 프로젝트를 위해 조선에 입국했습니다. 그녀는 조선을 여행하고 고종과 명성황후를 만나기도 했으며 구한말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네 차례 조선을 방문했습니다. 이어서 그녀는 중국, 아프리카, 모로코, 사하라 사막 횡단, 아틀라스 산맥 등정을 했는데 이 여행에서 돌아온 후에 요양이 필요할 정도로 건강이 안 좋아졌습니다. 1904년 다시 중국 여행을 준비하던 중 병세가 악화되어 그해 10월 7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여행은 비록 현지인 통역이나 짐꾼을 고용했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여자 혼자 몸으로 한 모험에 가까운 여행이었습니다. 그녀의 여행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른 세상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에 대한 공을 인정받아 61세의 여성 최초로 영국 왕립지리학회 회원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임종 직전까지 언제라도 떠날 수 있도록 짐을 꾸려놓았지만 결국 떠나지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